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전국이 상당히 어수선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때문에 사실 신당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야당의 세력들이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물론 자신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일 겁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 생활 자체이기 때문인데요. 네. 총선을 꼭 따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아까 좀 한 달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박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쭉 예, 전문 공무원으로 예. 이렇게 예. 올라오셔가지고 예, 네.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렇게 늘공들 항상 공무원이었던 분들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늘공이긴 하지만 또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아유, 그래도요. 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예, 뭐 어쨌거나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1년 8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삼각협력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이 번영 이런 데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대해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 그 고금리, 고환율을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대만에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네, 총통선거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진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이제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라고 얘기를 하는 그 파운드리 네. 세계 최고의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TSMC 이 기업의 또 미래도 마구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 지금 경제수석이시라 하셔가지고 예, 예. 전 경제적으로 뭐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또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 중에 연금 개혁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그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총선인데 국회 논의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 이 부분이 이게 좀 사실 좀 줄어야지 사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연금 이제 지금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뭐 65세 지금 예정돼 있지만 예. 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크레바스 그게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연금 개혁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물론 거기는 연금 개혁은 아니고 이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예. 정년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 좀 안 되세요? 연금 개혁이 굉장히 민감 문제인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기억하는 맨 나라에서 연금 개혁을 하고 예. 그다음 이제 선거에서 크게 진 거를 저도 봤습니다. 예.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연계협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뭐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했고 예.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시간이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 가지 이제 실태를 젊은 층에 잘 알려서 예.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예. 나중에 그 젊은 분들이 그렇죠. 나이가 들었을 때 예.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 예. 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이런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뭐 하여튼 고통을 받아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내년에 금년에 이제 수출이 좀 좋아지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네. 온기가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또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이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예.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보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내수 활성화를 하려 그러면 결국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 그러면 뭐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예,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자주 이제 우리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그 자동차 개별 소비세의 70%를 할인해 주는 그 제도를 지금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름 휴가 때 같은데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이 쿠폰 이 숙박 쿠폰 같은 관광지 이런 걸 뭐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 투자 세액 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1년 더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뭐 2%대의 그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렇죠. 생필품들이 예.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반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예. 높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그다음 또 우리 뭐 예를 들면 망고나 막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물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30만 톤 정도를 뭐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에 이제 가격 이런 부분 네, 좀 안정화를 좀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성 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 이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뭐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이제 공공 부분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이제 작년 재작년 이게 소비자 물가 올라간 게 결국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분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조금 있지만 그것 그 부분도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유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게 일반 그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 예, 예. 이게 좀 흔들리면은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그 이제 그런 핵심 원자재 뭐 이런 중국 방울.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예, 높죠. 높은데 그래서 예, 법이 공급망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이 물류 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금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지는 상향된 수치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가요. 근데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좀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는 2%대 전망했지만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잡기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1.4% 아직 최종 나오진 않았지만 뭐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네.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이제 한국은행 제가 금융통화위원이었었잖아요. 작년에 네.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뭐 3%, 4% 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근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뭐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가계부채 워낙 문제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인데요.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에 한 70%, 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이제 볼 때 주택 우리 아파트를 빌드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정책 대출은 이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경우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 주택 뭐 드림 대출, 드림 주택 뭐 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 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그 아까 부동산 연기를 떠나서 순수한 그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쭉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네, 네.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는 게 저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 게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뭐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그렇죠. 너무 떨어지면 네.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올해? 그 부동산 뭐 그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안 찍겠습니까? 정책은 그렇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네.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정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내놓으신 중에 하나인데 예. 치료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에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한 채 일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가서 일가구 1주택으로 치는 거죠. 예, 치는 거죠. 예, 예. 거기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고 하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뭐 노후에는 되게 정주를 생활을 할 테니까 뭐 지역의 이 활성화, 지역 경제도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그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요새 막 메가 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예.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 시티? 이게 이제 현재 그 메가 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이제 이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 생활권으로 이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좀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보고 그 경제적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교통, 뭐 출퇴근할 때 교통 지역이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이제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이제 또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이 후폭풍이 우려된다. 또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 부실 쪽에 지금 뭐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특히 뭐 17일인가요? 태양건설이? 11일. 이제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예, 예. 11일인데 지금 이제 채권단하고 이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건설 문제를 계기로 해서 더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이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주단 한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뭐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근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뭐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뭐 다른 데하고 뭐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태양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우리 그러니까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동화은행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5천만 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도 하지만 좀 그 PF 때문에 금융권이 좀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PF 문제로 금융권의 그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뭐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다만 이제 좀 문제될 수 있는 거는 제2금융권, 뭐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뭐 새마을금고 근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자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시스템 리스크, 금융권 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뭐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양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어떠한 대책들, 보관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자리는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네.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그 기본 시각은 민간의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뭐 이런 일자리 뭐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가 첫째가 이제 그 육아 문제. 예를 들면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뭐 지금 우리가 맨날 0.7명이다 이게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젊은 층들의 일자리 문제를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뭐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그 젊은 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고 또 뭐 일자리 미스매치, 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찾고 뭐 이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거 뭐 좀 적고 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또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예. 경제수석,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관점,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면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예. 구축 효과가 있다면 또 이거는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뭐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해서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뺏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뺏더라고요. 외국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아, 외국인이 뭐, 진짜 뭐, 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뺏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이민청도 뭐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세월이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요양병원 예, 요양병 이런 데 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뭐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뭐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또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를 좀 다시 정상화하려면 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공매도 금지나 뭐 주식 양도소득세 뭐 그런 양도세 뭐 조정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뭐, 그게 이제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주식 그 보유, 뭐,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주식시장이, 증권시장이 이제 불안정화되기 때문에. 대주주 1인 분들이 또 세금 조금 내려고 막 팔아내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했죠. 실제로 예, 예.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예.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제도를 고친 거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그 세계 선진 무슨 뭐라고 그러죠? 선진국 지수인가? 국채 지수입니다. 예, 거기 세계 뭐 국채 지수 예. 여 거기 가입하는 게 힘들네. 거기 이렇게 되는 게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 뭐 일부 영향은 뭐 줄 수 있지만은 예. 다른 이제 우리 세계 국채 지수 뭐 편입 네. 그런 걸 위해서 자본 시장이나 외환 시장 선진화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 시장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 사고팔고를 할 수 있죠. 예, 예, 그런,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하고, 예. 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 선진국 지수 이제 편입되는 게,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 게, 저 22년 9월에 이제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 이제 관찰 대상 본지수로 하는 거 보고서 예, 하겠다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예, 예. 그래서 통상 한 과히 좋지 않네요. 그런데 예. 다른 나라도 한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아, 결정을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세계 국채 지수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이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겠어. 아. 외국 돈이 뭐 50조, 뭐 60조 이렇게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온다. 예예. 예. 예. 국제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 채권 시장에.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네.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예예. 예.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하는 국제 통화가 아니니까 예. 저 엔화는 국제 통화니까 예. 뭐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뭐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저기 아리백 하다가 이제 CF뱅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다른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아리백이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R2는 영어예요. 근데 백은 숫자로 읽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R200인지 네. 뭐 아리백.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아리백 아리하고. 예,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예, 그 이 아리백이란 단어 왜 그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5G, 5G, 4G, 뭐 4G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거론이 된 게 ESG.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근데 아리백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왜냐면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섞었으니까 다 예, 모르죠. 무슨 핸드백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그 무탄소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뭐 그 CF100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리백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CF라니까 카본 프리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그걸로 CF100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그것도 그냥 CF100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아리백이 아니고 예. 아리백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뭐 SK필트로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리백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수선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첫째, 일본이 지금 제일 골아파하는 게 뭐냐면 태양 그 솔라셀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 전지. 네. 이게 이제 수명 다돼 이거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 정권도 그렇고 계속 뭐 이 뭐 태양 에너지 자연 그게 결코 환경 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솔라셀이 예. 이 태양 전지가. 예.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예. 이게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은 이 태양 뭐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 판 있지 않습니까? 예, 판을 예. 맨날 닦지 않으면 예.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현 정권이 뭐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 20년 지나면 예, 이제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예, 예. 예. 뭐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예, 뭐 그것도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 아니 그 태양에너지 아니 네네, 그 얘기는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여쭤본 거예요. 그 이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이제 뭐 첨단 산업, 신성장 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권역별로 전국에 이렇게 지역 개발을 해나가는데 네, 권역별로 이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이제 이런 특구 이런 걸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 전략 산업이나 이런 게 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지금 기업이 공장을 이제 세우게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윤을 쫓아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참 이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예? 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이 중요한데 쉽지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라든지 지방의 그린벨트, 예,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좀 이게 규제를 풀어서 예, 뭐 첨단 산업이나 지역 산업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예예.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대내적으로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경제에 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한번 꼽아보고 싶어서요. 근데 뭐 많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늘고 있죠. 예, 네, 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가 늘고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이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네,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뭐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네. 그럼 교역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하는 국가,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 또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그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또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이제. 예.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전쟁, 뭐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런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예.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예.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인가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물론 미국 대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별로. 예. 근데 예, 뭐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 당연하죠.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예.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뭐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 갖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 안 좋은 엄청 문제. 크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그 이 연평도 쪽에 포사격, 이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 했다며요. 그 올 초죠. 네. 이 대단한 뭐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뭐 그런 거에 생겨도 뭐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아, 이미? 예, 예. 새롭게 뭐 도발해도 뭐 큰 예. 영향은 안 준다? 예, 뭐 도발을, 진짜로 도발을 하면 좀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은 그 전에 뭐 위험 뭐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예. 가장 크게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 요인에 들어갔던 게 그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물론 이제 뭐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많이 말해요 많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뭐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진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그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이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뭐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뭐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이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화 유출입은 단순한 예.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예. 요즘 이제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상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 나라가 어떠한 이제 우리 같은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예. 뭐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 이제 체제 이런 뭐 외환 시장 관리하는 등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남은 외저 유출 그 유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렇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금리 차이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이제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예.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그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여태까지. 예, 그게 이제 그 이유 따위 예, 말씀이시죠.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그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 8개월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 뭐 앞에 말씀하신 뭐 법안 개정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요.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놔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뭐 40여 년 지금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예. 뭐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근데 젊은 분들이 이 다 아파트로 가고 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이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그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은 이거를 좀 여러 채를 이제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 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뭐 아파트는 아니고 좀 뭐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 세컨 같은 게 질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괜찮고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오는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럼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저렴하니까 뭐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지원을 더 하고 예. 정부가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 비용이라든지 뭐 예. 세컨 이런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대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 모아주택 예.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예.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아하.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좀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이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막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거 수사 들어가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 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실이라도 예.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예, 예,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예. 이제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수는 있는데 예.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그리고 예방이 제일 좋겠죠. 예,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엄두가 안 나도록 예,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부 유출에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뭐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 그러면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 뭐 중국의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참 아니 그래서 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예. 해야 될 일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잘 하겠습니다. 아니, 잘 하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뭐,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딱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에는 뭐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게 정치 아니고 관료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 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예.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진짜로. 아, 앞에 계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아, 근데 진짜 든든해요. 예, 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네. 연초부터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미래.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을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